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중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전체 등교 인원의 3분의 1만 등교하게 됩니다. 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기관은 사실상 2주간 문을 닫습니다. 윤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등교 인원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겁니다. 다만 30명 이하 유치원이나 60명 이하 초중고, 정규생 기숙사 운영학교는 의견 수렴을 통해 등교가 가능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9월 14일 이후 운영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운영은 하되 학생 수를 최대한 줄여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 등원을 최소화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아직까지 휴원 권고는 아니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만약에 그걸 준수 안 했을 경우에는 울산시와 함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청 산하기관들도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교육청 산하 4개 도서관은 2주간 임시 휴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합니다. 다시 원격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건데 교육당국은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 서버 용량 확대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학습 자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2차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2단계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